자 그럼 역캠 이제 댄스 자랑으로 갈 텐데 혹시 하크리 형 계시나요? 댄스 역캠 댄스 자랑 별풍선 1000개 혹시 스폰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아까 하크리 형이 뭐 스폰 얘기했는데 혹시 없으시면 제가 그냥 하고요. 아 알겠습니다. 우리 꼴까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까닥업! 하클링께서 저는 댄스보다 노래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혹시 그러면 댄스 자랑 1000개 스폰해 주실 분 없나요? 없으시면 그냥 제 스폰으로 가겠습니다. 네네. 와 미라주스님께서 제가 할게요 그럼? 아 진심? 레알각? 애조님께서도 하클림 안 하면 제가 할게요. 와 이거 뭐야? 애조님하고 지금 미라주스님. 와 지금 너무 훈훈합니다. 지금 서로 하겠다고 막. 아 2000개로 올라가면 안 돼. 왜냐면은 그러면은 너무 이게 막 돈 막 그거 되니까 딱 1000개가 맞아. 제가 봤을 때는 미라주스님이 먼저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애조님은 다음으로 한번 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포돌님도요? 아 진짜로? 다음은 그럼 다음에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예, 딱 그러면은 미라주스님 예, 한번 부탁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천사어머님께서도 또 스폰 전 다음에 노래 스폰 하겠다고. 와 형님도 이거 싫어합니까 진짜로? 쿤티비 시청자분들 수준과 클라스가 최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미라주스님 스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제목에 미라주스님 올려드릴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많은 분들이 댄스를 하는데 자 직캠도 있고요.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자 내 팀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와 너무 좀 위쪽에 있는 친구들은 사실 댄스를 해도 안 흔들릴 거야. 첫 번째 꽃님이 꽃님이란데 너무 유명해. 너무 강하다고? 저 기왕이면은 새로운 친구를 찾는 게 중요하겠죠? 서아한테 한번 가볼까? 있어. 서아님 물어나 볼게. 여러분들 뭐 하고 안 하고는 제가 선택하고 결정할 테니까 여러분들 채팅창 좀만 이렇게 조금 잘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얼마이냐? 지금 뭐 콘텐츠 중인가? 아 최군님 어서 오세요. 아 잠시만요. 과연? 매니저요? 매니저를 이분 댄스 진짜 잘해. 우리 다섯 명 넘어 매니저? 뭐지? 아 뭐야? 아 여러분들이 호불호로 주셨다. 호불호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투표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편집 제가 해서 상관. 자 물어보고 우선 의견을 여쭤보고. 아 가능하시면 하고 만약에 불가능하시면 댄스자랑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을 하고 계시구나.
1등 하는 기준이 뭐죠? 투표입니다. 어떻게 하면 1등 할 수 있죠? 이분도 댄스 잘하거든. 아, 투표하시는구나. 아. 근데 저 그 댄스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시는 건가요? 혹시? 아. 근데 1등 하면 올릴 수밖에 없겠지? 그렇겠죠? 내용을 왜 바꿔? 무슨 내용? 채팅 내용? 나 바꿨는데? 어, 일단 시원하게 댄스 한 곡 추고 가시죠, 여러분. 오! 안 돼, 여러분들 이거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역캠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자기 네. 있나요? 혹시? 왜냐면은 부담이 될 수가 있잖아. 왜냐면은 내가 이 역캠들은 역캠 나름대로의 콘텐츠도 있고 거기 안에 기준도 있고 룰도 자유, 있는데 우선 그 파괴하는 거니까. 아, 너무 어려워. 어, 곡만 고르고 바로 갈게. 제가 1번 타자인가요? 1번입니다. 혹시? 그럼 더 부끄러운데? 아! 왜 나 1번이야, 왜? 매도 먼저 맞는 게 나아요. 1번이 유리해요? 알았어요. 어. 내 맘속에 1번입니다. 뭐 잘할 수 있지. 나 1등 해보고 싶다. 오. 아. 오, 야, 이거. 야,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우선 피지컬이 중요하거든요. 현대 축구에서, 아, 현대 축구래. 현대 댄스에 있어서 피지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아시아 선수들도 굉장히 많은 지금 피지컬력으로 또 좋아졌지만, 지금 어쩔 수 없이 유럽 선수들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더욱더 좋은 경기량을 펼치고 있는 건 피지컬 부분에 있어서. 자, 볼게요. 자, 우선 1번 서한님이십니다. 19금 안 걸어도 돼요. 의상도 19금 의상이 아니기 때문에. 오, 뭐야, 좌우 반전 오지고. 이 노래 제목 뭐죠? 어어. 소리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소리를 일부러 적게 했나? 아니, 내가 적게 안 했어요. 이 노래 제목 뭐예요? 이거 그거지? 롤린. 내가 할게요. 내가 켰어요. 지금 음악 소리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경기력에 약간 지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와, 지금 1번 서하 선수인데 지금, 아, 이거 김연아 선수로 치면은 007 음악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아, 자, 잠시만요. 지금 멈춰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음악이 선곡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건 프론트의 실수죠. 선수의 실수라기보다는 프론트나 벤치에서 좀 뭔가 선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분명 선수는 지금 몸을 풀었고 경기에 임했는데요. 아, 지금 좌우반전도 그렇고, 아, 뭔가 좀 맞지 않는 프론트와 뭔가 벤치와의 소통이 좀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선수도 굉장히 좀 겸연적인, 네, 지금 선수죠, 이거. 자, 지금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자, 다시 한번 2차 시드의 배치가 되고요. 자, 선수는 지금 감독과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무엇이 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 역캠 댄스자랑 그 첫 번째 선수 서한님의 경기 잠시 뒤에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장 자체에 지금 소리가 많이 작네요. 자, 이렇게 되면 쿤 PD가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 다시 한번요.
아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 은근히 오히려 시청자 수 모으는 거. 아 이거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아 요거 반전이에요. 요거 음악을 잘못 트는 척하면서 아프리카 TV에서 빠질 수 없는 어그로를 시전을 하면서, 그러니까 관중이 다 차기 전에 휘슬이 울리면은 전체적으로 축구 열기에 있어서 아하 관중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아 그렇죠, 토트넘 핫스퍼 같은 경우에도 화이트 하트 레인에서는 약 2만 3천 명 앞에서 만중석, 만원 관중석에서 하다가 지금은 웸블리에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차거든요. 지금 운영이에요. 이거 운영입니다. 이거 프로네요. 역시 월클입니다. 자 이제 반전 들어가고요. 잠시 뒤에 경기 시작됩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쿤PD가 도와드립니다. 자 뒤태 기술 들어가고요. 웨이브 들어갑니다. 와 자 현장음 들어볼게요. 자 브레이브걸스의 롤린이라는 곡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고요. 굉장히 가늘어린 허리와 자 웨이브 동작 그리고 포인트 안무까지. 자 그리고 남자들이 가장 죽어버린다는 머리를 쓸어넘기면서 톡톡톡톡. 자 1번인데요. 자 과연 1번 주자 서아님은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게 되고 어떤 경기 결과를 낳게 될지. 아 쇄골어택 들어갑니다. 쇄골어택. 자 1번 주자라서 상당히 시드 자체는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반복되는 동작으로 우리 남성 시청자분들의 눈가기로 홀리고 있고요. 아 붙임머리가 아주 뛰어나요. 강남권이죠. 확실합니다. 좋아요. 자 거의 이제 클레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동작 자체는 다양하진 않지만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서 필살기 어택, 필살기 위주의 어택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도 보겠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1번 서아님이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얼굴도 너무 이쁘고 너무나 귀여운 또 베이비 페이스의 서아님. 원래는 마스크를 입으셨 마스크를 있었는데 마치 체어 패트릭 체어가 가면을 벗듯 나비즈 선수가 안경을 벗듯 얼굴을 가리고 있던 네, 이제 마스크를 공개를 하면서 더욱더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아, 1번 네. 서아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등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자, 서아님이셨고요. 자,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주자를 찾아서 움직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춤을 추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콩님입니다. 아콩님이 또 한댄스 하시죠. 아콩님께
근데 여기가 지금 모바일이라서 댄스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근데 모든 문제들이 다 생겨가지고 머리가 아프다고. 인간관계라든지 뭐든지 다 예능인 최군님 10개로 8,406번째 생각할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능인 최군님 안녕하세요. 아이돌 연습생 출신이라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기본기가 아주 탄탄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아주 잘 돼 있기 때문에 좋은 또 경기력 보여줄 거라고 예상합니다. 매니저요? 왜요? 예? 제니 언니 왔다고? 그럼 할 말이 없죠. 아 진짜 머리 아프네. 진짜 최군님이에요? 네. 아니 매니저 어떻게 어떻게? 복부시기 때문에. 잠시만요 여러분들. 자. 아 잠시만 나 머리 아파. 잠시만. 과연? 매니저 오빠 한 명만. 자 참가 의사를 밝힐런지 한번 여쭤볼게요. 됐어? 모바일이라 힘들 수도 있어. 역캠 댄스 자랑이라는 콘텐츠를 진행 중인데 혹시 댄스 한 거 부탁드려도 될까요? 투표를 통해서 1등 하시면 발표선 청계를 쏴드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춤추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 머리야. 아 머리야. 가능할까요? 지금 춤이 잠시만 지금 삼각대가 고장 나가지고 춤을 출 수 있는지 모르겠네. 잠시만. 아니 그게 아니라 잠시만. 자 뭔가 참가 의사가 있을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아무거나 춤추면 되는 거예요? 자 삼각대 세팅을 하는 걸로 봐서는. 안녕하세요. 아 다른 제니 언니지. 삼각대가 지금 다 고장나가지고. 아 죄송해요. 어떡해 지금. 아 장비가 상황이 너무 안 좋네. 장비가 안 되면 아 나 진짜 왜 이러냐 요즘에. 어쩔 수는 없지만 PC가 고장 나셨나? 너무 싶다. 오 장비를 세웠어요. 아 최근이 안 될 것 같아요. 삼각대가 부서져가지고 이게 안 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돼요. 된다. 된 것 같기도 한데. 임서면님 안녕하세요. 안 되는 건가? 이렇게밖에 못 쳐. 오요. 이렇게밖에 안 돼. 아 이대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럼 앉아서도 괜찮아요? 좋아요. 앉아서 일어서는 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앉아서 하는 게 더 좋죠. 의자춤 체어 댄스가 여러분들 괜찮아요. 예 네. 자동차에 체어맨이 있다면 또 댄스계엔 체어 걸이 있죠. 앉아서도요? 알겠습니다. 프로레슬링엔 체어 샷이 있고요. 자 무슨 음악이지 이거? 더 좋은데 오히려? 오 머리 풀렸어.
어우 야. 와, 상황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해냅니다. 와, 짝짝짝, 와. 여기까지? 아, 된다, 각도. 각도가 안 올라가. 아이고야. 아, 우리 아콩님이셨습니다.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아콩님 한개 감사합니다. 아콩님이었고요. 감사드립니다. 와. 자, 두 번째 참가자 아콩님이셨습니다. 좋아요. 와서 팬클럽 가입 해주시는 분들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아 좋아. 자, 저희는 그럼 콘텐츠를 위해서 좀 빠르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콩님 좋은 결과 기대하고요. 자,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댄스를 하시는 분께 가야 되거든요. 댄스를 하시는 분께 이 시간에 하시는 분께 아 댄스를 하시려나?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자, 세 번째 가도록 하겠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요. 클럽 춤 전문 BJ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 방 왠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왜요? 아 조용히 해봐. 나 배달 시켜야 돼. 조용히 해봐. 아, 우리 최군님 어서요. 안녕. 우리 1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샤샤샤. 일요일에 방송 하자. 클럽춤 BJ인데요. 네? 주셨어. 자. 안녕하세요. 어머, 진짜 BJ님 오셨는데요? 과연? 어, 진짜 BJ님이신데요? 어머. 아, 네네네. 어머, 가능하죠? 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춤이야? 아이고, 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혹시 19분 걸어도 돼요? 예? 19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19분 걸어도 되지 뭐. 그 19분 걸어야 될 것 같아. 아, 네. 그럼 미성년자 친구들. 아니, 뭔데 19분 걸어? 본인한테 불리할 텐데. 아, 감사합니다. 아, 뭐 19분 걸지 뭐. 어. 뭐가 19음인지 모르겠지만 덩치가 커져가지고. 아, 더 감사합니다. 적극적이어서 좋은데? 팬가입 한 게 고맙습니다. 19 걸어야지. 19 걸렸고요. 네, 저도 19 걸어야 돼요. 기다리고 있어요. 춤추기 전까지. 자, 19분 걸게요. 아, 역시나 롤린입니다.
지금까지 19금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핑핑이님이십니다. 어허. 여캠분들이 이 노래 좋아하는 이유가 있죠. 혹시 클럽 댄스 가능하신지도 여쭤볼게요. 왠지 이분은 정해져 있는 댄스보다는 자율 댄스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여러분들 지금 채팅창 뭐 형평성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진짜 무슨 여러분들 뭐 댄싱 라인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프리카 TV에서 편하게 하는 건데, 물론 어느 정도 형평성은 가져가는 거지만 클럽 댄스 잠깐 본다고 투표 받을 애가 덜 받고 안 받을 애가 더 받고 이런 건 아니잖아. 아 아니, 여러분들 그건 너무 진지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 그냥 즐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어. 자 이거요 룰린이요. 아프.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이거 왜 이러지? 아 왠지 클럽 댄스. 왜냐면 방제가 클럽 댄스 전문인데 클럽 댄스니 아니어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19분 풀게요. 또 왜냐면 또 19분 걸어가지고 아, 상대적으로 사람이 덜 봤거든. 어. 아이고, 우리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와, 이 노래 라니아 노랜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와, 이 노래 오랜만에 듣는다. 아이고, 겨드랑이처럼. 뭐. 오케이, 자기, 인사하고 나올게요. 뭐. 마음이죠, 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요 올해 24살 됐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우리 최고님 감사합니다. 아,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클럽 댄스를 안 보고 나왔어요. 오, 좋았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까지 봤고요. 네 번째도 한번 바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과연 매니저 잠깐 받을 수 있을까요? 매니저 네. 받으면은 매니저요? 오빠들 최근님한테 매니저 드려도 되겠어? 내가 별 이상한 거 하려는 게 아니야. 아, 리스펙 리스펙. 아, 나 춤 잘 못 추는데. 어. 어, 네, 그래요. 네. 댄스 보여 드릴게요. 와! 안녕하세요. 와, 진짜 쿨하다. 랑 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최근에 진짜 좋아하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유명 무명 오빠 안녕하세요. 오빠들 댄스 시켰는. 자 우선. 와 우선 피지컬 오진다. 자 네 번째 랑님이십니다. 복근 있는 것 같아 복근. 야 브레이브걸스 뭐 야 스모 대박이다 와 야 이 방송 브레이브걸스가 보면 진짜 좋아하겠다. 야 롤린 콘테스트야 오늘. 와 대박이다. 와, 내 허리 엄청. 근데 오히려 좋아. 왜냐면 같은 곡으로 춤추는 거니까 느낌이 다르잖아. 와, 잘 추시는데? 디제이 랑님이십니다. 와 진짜 마르셨네. 선이 오진다잉. 아이 귀여워. 네 번째 참가자고요. 역시나 다섯 번째까지 가볼게요. 만나 고로케님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뭘 먹긴 먹나? 말 너무 말랐다. 야. 하. 어 기술 들어가요. 카메라 기술. 자 효과 올라오고요. 여캠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기술이죠. 피버 타임. 저는 가운데 분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하나. 귀엽다. 춤 되게 귀엽게 추시는 것 같아요. 아, 랑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랑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결과 기대할게요. 오, 와, 허리가 진짜 얇다. 다음에 또 놀러오세요. 생각이 감사합니다. 최근님 들어가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아이고 생각이 너무 감사해요. 팬클럽 가입도 감사합니다 다들. 최근님 팬분들은 언제 오나 최근님 언제 오나 안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너 진짜 너무 좋으셔가지고. 오케이 자 마지막 방 한번 가야죠. 최대한 웬만하면은
사람이 없는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은 댄스방이 아니네. 베리님 얘기하시는데 여러분들 베리님은 너무 세지 않아요? 나 베리님 댄스 봤는데 베리님은 거의 끝판왕이던데? 그분은 내가 봤을 때 이거 되면은 무조건 1등이야. 안 추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제 차트 주셔서 감사해요. 혹시 방장님 댄스도 하시나요? 뭔 소리야 이거? 안 추실 것 같지 느낌이? 몰라요. 안 추신데. 아 베리님. 야, 베리님은 추천 댄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벌써 600명 보고 있는데 이분은 끝판왕 같은데. 그런 거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말한 거지. 상황을 살면 사람이 상황 첫 테니까 그냥 가 볼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하여튼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남을 배려하는 게 먼저야. 그래서 내가 많이 혼났어. 반칙이라고? 솔직하게 내가 말을 해서. 그것도 좋지만 일단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첫 번째라는 걸 그래서 배웠습니다. 오케이. 베리님, 베리님 진짜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그냥 레전드 쏜님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이미 레전드라고 할 수가 있지. 맞아. 금보미님 괜찮겠다. 오늘의 마지막 금보미님 어때요? 예전에 저 탐방 한번 갔던. 최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 보미님이 딱 맞겠다. 보미님이 다섯 번째로 딱 좋을 것 같아. 네 매니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 15명 보고 있었고요. 제가 지금 여캠 댄스 자랑이라는 콘텐츠를 진행 중인데 댄스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투표를 통해서 1등 하시면 1000개를 쏴드리고. 와 진짜요? 더 이쁘니게 감사합니다. 단전미가 있지. 댄스 당연히 가능하죠. 지금 하면 될까요? 바로? 지금 바로 하면 될까요? 아 마지막 참가자요? 선곡이 진짜 중요한데. 제가 어차피 1등은 안 될 것 같지만 몇 명인데요? 저 몇 명이에요? 라스트예요? 아 5명이에요? 그 중에 제가? 진짜요? 바로 당연히 해야죠. 와 홈런어. 당연히 해야죠. 약간 이거 착취 의상이다. 와 감사합니다. 최근에 오셨는데 당연히 해야죠. 제가 더 감사하죠 진짜. 선곡은 어떻게 될까? 받으면 너무 좋지만 안 받아도 되긴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면 되죠? 그렇죠.
저 불을 좀 끄고 와야 돼가지고. 3명 롤링? 저 가시나 해도 돼요? 와 가시나! 야 가시나 진짜 좋지. 가시나 좋아 좋으세요? 가시나 좋지. 오지지 가시나. 잘하는 거 하자고? 가시나 오지지. 아, 자신 있는 거 할까? 어떡하지? 자신 있는 게 뭔데? 아 자신 있는 걸로 할까? 아 가시나를 한 번도 안 쳐보긴 했거든요. 아 한 번도 안 쳐본 가시나.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요? 수지춤 반 아니. 네? 하나 반 하나 반 이렇게 해도 돼요? 반반콜. 와 또 99. 이건 인정이지. 반반이면 인정이지. 잘하는 거 이건 반반 해도 되죠. 그러면 어. 하나 반 하나 반 이렇게 할게요. 잠깐만 저 치킨 좀 시킬게요. 끄고 올게요. 댄스 열심히 하지. 오리지널 반반 하나 시켜야겠다. 교촌 굽네 치킨 하나 시켜 먹어요. 굽네 치킨. 반반 마 반반 반. 어 카페 650명 찍어주셔가지고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댄스 지금 하면 될까요? 와 뭐야 나 어떡해. 아 감사합니다. 어, 굽네 치킨에서 반반 치킨 시켰어요. 굽네 치킨에서 반반 시켰어요. 반반. 숨 고르고. 자, 봅시다. 반반씩 가도록 할게요. 넵. 아, 보고 있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 꼭 투표 부탁드릴게요. 아, 투표 동료 멘트 좋아요. 하루는 유명님 오체공개 감사드리고요. 와 반전미 보소. 굉장히 귀여운 어떤 여동생의 이미지로 출발했다가 자 음악이 시작되자마자 눈빛부터 바뀝니다. 금보미님이십니다. 아 뒷머리 묶기 백헤어 붙임 머리가 아니죠. 자신만의 내추럴한 머리로 승부합니다. 오늘의 선곡 중 반반 어 제목이 확실하네요. 자 시선 고정. 자 왠지 저기 뒤에 있는 문에서 남자친구가 튀어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의구심이 드는 깔끔한 인테리어. 자 노노노 자 문짝 터치. 아 문짝 터치가 아니네요. 뿌금이었군요. 자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자 반반인데요. 바로 후반전 들어가나요? 자 후반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이어갈게요. 지금 뭘 가리는 거죠? 가시나 가나요? 가시나로 활용 점점을 찍으려 하나요? 괜찮나요? 가시나 가시나 괜찮나요? 자 중간중간 관중들에게 호응을 유도합니다. 아니 최근에 팬분들이 그냥 뭐 조금만 해도 잘한다고 하시니까. 아니에요 우리 냉정해요.
자, 전반전에서 후반전 넘어가는 중간 클리닝 타이밍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반 가도록 할게요. 그렇죠.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굉장히 전략적으로 약간 쉬어가는 거 좋겠죠? 아, 숨 차. 그렇죠. 숨이 차죠. 가시나 아닌데요, 이 노래? 아, 중간 부금인가요? 아, 중간 부금을 틀어놓고 지금 가시나를 찾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 분이 더 이쁘네요. 자, 들어갑니다. 레전다리 송. 바로 그 곡이죠. 아니, 너, 나 이거 걸리나? 뭐가 걸리나? 책상 가져오면 저 걸려요? 괜찮아요? 자, 계속되는 관중들과의 소통. 뭐 이렇게 막 선정자 그런 거 걸리나? 뭐가 걸린다는 거지? 아, 그냥 해? 책상이 왜 선정적이죠? 이거 가져오면 안 돼? 먹방 테이블 아닌가요? 아, 아니 책상 부러질까 봐. 귀여워. 체코님 어디 가셨어? 아, 나 여기 있어요. 아, 이거 책 이거 해도 돼요? 그거 나한테 물어봐. 내가 운영자야. 아, 인정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떡해. 아, 저 이거 처음 쳐봐요. 진심. 아, 이걸로 더 점수 깎이는 거 아니야? 자, 반반에서 아빠는 좋았는데요. 과연 후반 뭐죠? 아, 먼저 앉아보는 것 같아요. 캠 화면 테스트인 것 같아요. 아, 저기 책상에 앉아서 다리를 꼬는 동작이 있으면 약간 속옷 노출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지를 입었잖아요. 오, 먹방 테이블에 저거 부서지면 대박인데요? 포기. 오케이. 1점 여기까지 할게요. 하... 어, 죄송해요. 나 가시나 처음 쳐봤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아, 나 좀 열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잘했어요. 바로 다시 보기를 통해서 어떤 분들이 어떤 댄스를 했는지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투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위부터 5순위부터 가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부터. 아, 하루는 유명님 또 오체 공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자, 먼저 방금 봤던 먹방 테이블에 저거 부서지면 대박인데요? 금보미님이십니다. 포기 치우는 게 너무 귀여워. 아, 오미소님 아, 감사드리고요. 뭐가 걸리나? 그렇죠, 바로. 자, 문짝 터치. 오미소님 오채공개 아, 팬클럽까지 감사드립니다. 자, 착시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자, 반반이세요? 자, 바로 후반전 들어가나요? 자, 후반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 곡 이어갈게요. 지금. 자, 다음은 랑님이십니다. 4번 랑님. 아, 랑님이셨습니다. 자, 효과 올라오고요. 여캠들이 가장 좋아하는 또 기술이죠. 피버 타임. 저는 가운데 분이 제일 이쁜 것 같아요. 하. 귀엽다. 춤 되게 귀엽게 추시는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핑핑이님 영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핑핑이님 영상인데, 자, 핑핑이님 영상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핑핑이님 영상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린이었고요. 혹시 클럽 댄스 가능하신지도 여쭤볼게요. 혹시 클럽 댄스 가능하신지도 여쭤볼게요. 자, 핑핑이님의 영상이고요. 특별히 19금이었지만 19금스러운 게 없었죠.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자, 핑핑이님 영상 보셨고요. 자,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자, 핑핑이님이셨고 이어서 세 번째. 아, 세 번째 핑핑이님이셨고 아콩님 두 번째 아콩님 영상으로 가. 아, 씨. This is definitely a chance to. 에, 저 어렸을 때부터 치킨을 좋아했죠. 항상 치킨을 뭐야 그. 그만큼 맨날이죠. 세계 최고. 어, 그래요. 아코님으로 아코님 영상 함께 보시죠. 오우요. 악마님 감사합니다. 와, 상황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해냅니다. 투표창은 서한님 것까지 보고 열릴게요. 짝짝짝 와. 자, 다음은 서한님 영상 함께 볼게요. 첫 번째 서한님이십니다. 자, 뒤태 기술 들어가고요. 웨이브 들어갑니다. 와. 자, 현장음 들어볼게요. 소아님 영상까지 보고 소아님 영상까지 보고 투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아님이십니다. 자, 브레이브걸 자,
참고로 브레이브걸스를 자, 1번 주자라서 많은 분들이 상당히 시드 자체는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동작 자체는 다양하진 않지만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 자 이제 투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 투표하기로 다들 달려가 주세요. 자 투표하기로 달려가 주세요. 자 투표가 공개가 됐습니다. 투표가 공개가 됐고요. 자 별풍선 1000개의 주인공은 누가 될런지. 1번 서아님, 2번 아콩님, 3번 핑핑이님, 4번 랑님, 5번 금보미님까지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떻게 되나요? 별풍선 1000개의 주인공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10초 뒤에 투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번의 서아님, 2번의 아콩님, 3번의 핑핑이님, 4번의 랑님, 5번의 금보미님까지 10초 카운트 가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자 투표하신 분들 채팅창에 투표했다고 투안을 올려주세요. 3 2 1 올려주세요. 자 투안인가요? 여보세요? 자 투표 완료하셨죠? 채팅창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아 대 아콩 대 핑핑 대 랑님의 그 결과를 결과하겠습니다.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어 1등은 금범이가 1등. 와 근데 지금 박빙이야. 와 2, 3, 4등 봐봐. 와 와 대박입니다. 와 대박이에요. 자 금보미님 축하드리고 금보미님 방으로 가도록 할게요. 완전 박빙이었어요 지금. 잠깐만요. 와. 뭐야 나 1등했어. 뭐야 감사합니다. 와. 와 우리 미라조스님께 여러분들 다들 감사드립니다. 미라조스 나이스. 미라조스님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나 이런 거 처음이에요. 아 아닙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홍구이코님 10개 선물 감사해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앵콜 공연. 와! 감사합니다. 선생님 10개 선물 감사해요. 아, 너무 고맙습니다. 책상에 미스 아, 앵콜 공연. 가시나로 갈까요? 첫 번째로 갈까요? 가시나. 어. 책상 앵콜. 어, 가시나로 갈까요? 데드 아, 책상. 책상이 너무 웃겼어. 책상 때문에 1등한 거야. 아, 원래 가시나가 이렇게 탁상 위에 올려져 있잖아요. 아, 진짜로? 춤추잖아요. 그거를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저 준비 잠깐만 저 화장 불을 꺼야 돼 가지고 댄스 할 때 아 미치겠다. 와 근데 치킨 10분 만에 온 거 실화야? 야 25분에 시켰는데 35분에 도착했어. 뭐 치킨 뭐 대기했냐 내 앞에서 집 앞에서? 근데 더 웃긴 건 아저씨가 얼마나 걸려고 했을 때 40분 걸린다 그랬거든? 이거 내가 봤을 때 배달하는데도 빨리 갈 수 있는데도 그냥 우선 40분 걸린다고 하는구만. 어어 자 우선 이 공연 보고 나서 저희는 치킨 먹방 들어가겠습니다. 아 진짜 박살나겠다 진짜. 잠시만요. 아 국내라서 빨리 온다고? 아 맞네 구워서 오니까. 아 감사합니다. 귀엽다. 조매령님 고맙습니다. 아 내가 반반 시킨 이유가 금보미님 반반 발언 때문에. 아 여러분 더 그리고 미라주스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미라주스님 감사합니다. 바로 갈게요. 앵콜 공연입니다. 자, 눈 안 좋은 형님들 위해서 확대해 보여드릴게요. 아, 진짜 냉정히 평가를 했어요. 아니, 우리 반 회장님이 정말 냉정하게 평가를 했대. 가자! 금보미님 1등. 아 저기 아까 뽀사졌으면 진짜 웃겼을 텐데. 다치지 않게. 어 그렇지 이 안무가 이거지. 가벼워서 내가 하면 뽀사지는데. 치우네. 내가 올라가면 뽀사지지. 셀프로 치우는 게 너무 귀엽다. 나 뭐야? 아 예전님 어서 오세요. 아 방제 바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배고프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